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입니다. 크고 작은 호수가 300개가 넘는데요. 하노이의 두 번째 아침은 호수에서 맞이했습니다. 이곳은 유명한 호안끼엠 호수인데요. 하노이의 중심부에 있어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시민들로 붐빕니다. 호수 주변에 녹음이 어우러져서 아침부터 찌는 더위를 피하기에 좋습니다. 출근길. 베트남 거리는 오토바이 왕국입니다. 한 집에 한 대꼴로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죠. 저는 오늘 아침도 역시 베트남식으로 먹을 생각입니다. 하노이 거리 곳곳엔 이렇게 목욕탕 의자가 즐비한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. 베트남 사람들은 이 노천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십니다. 목욕탕 의자는 의자도 되고 탁자도 되죠.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커피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인데요.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 커피 생산국입니다. 연유를 넣어 차갑게 마시는 것이 베트남 커피의 매력입니다. 이 베트남에 오면요. 꼭 먹어봐야 될 게 쌀국수 외에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꼭 먹어봐야 되는 게 바로 베트남 커피인데요. 이 세계적인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맥을 못 추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, 그리고 터키인데 이 베트남은 특히 커피가 굉장히 강한 거로 유명하거든요. 오, 정신이 확 깨는데요. 우리 인스턴트 커피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다섯 배 정도 농축해 놓은 그런 맛이 납니다.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달콤하면서 진합니다. 프랑스 식민지 시절 우유 대신 궁여지책으로 연유를 섞어 마시던 것이 베트남 커피의 시초인데요. 노천 카페에서 즐기는 한 잔의 커피에는 하노이만이 진한 맛이 있습니다.